물러나 50만 당원의 대표 조원진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저랑 17년간 정치 이 지역에서 저의 상임 공무님으로 17년간 활동해 주신 최무희 상임 공무님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잘 나눠 있기가 쉬운 것 같지.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 여기 끌어올 때도 찾을 때 없어서 여기 끌어올 때도 굉장히 땀이 나던데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뭐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 정말 총선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내년 총선에 특히 우리 당대표님이 국회에 들어갔던 것은 꼭 힘내마시고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우리 대구 시민들은 정말 그래도 복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장마했을 때 그렇게 피해가 땅에 났어도 대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단 말썽말은 우리 250만 대구 시장께서 홍준표께서 말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대구의 명예를 갖다가 흔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다구동지 여러분께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수를 저희 당 대표님께 하고 힘찬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김동주 고문님. 여성 상임위원 고문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인재를 잃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이 구석구석이 돌아보면은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손 안 간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 지금 자기 자신을 잃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죠? 예. 와가지고 옆으로 어떤가 인사를 해도 못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7개월 해봐야 어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온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세요. 우리 달수구에는 조원진이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고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땅에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당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뭐가 국회의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 엄마입니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힘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 큰 힘을 싣고 우리가 또 큰 힘을 실어야 돼요. 동네 방네 댕기면서 온 천지 우리 조원진이가 이렇게 뭐뭐 했다 간 거를 다 발전시키고 다 혁신해가지고 지금 개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일 제끼 놓고 뛰어왔습니다. 왔고에 앞으로도 계속 뛰어오겠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 나라를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이세를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촛불 날 제가 갔던 고성선언이라고 했죠. 보성선언 갔었는데 우리 보성선언 신도 회장님이시고 당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그 눈빛이 아주 부렁부렁한 분들만 이렇게 나라에서 일단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같습니다. 우리가 60년대
5.16 나고 제가 2년 14일 만에 육군 그 지휘훈련소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의 보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 우리가 80불밖에 안 되는 국민 소득을 지금 4만불이라고 했으니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공이 없습니다. 반공. 반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4만 달러를 해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더운데도 덥다고 하지만은 반공이 지금 무너진 이 상태에서는 이럴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 더위는 막 아랑곳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패를 없애자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그때 그 공약으로 뭐 세웠는데 오늘까지 하나 그거 잘 먹고 사는 건 잘 되었습니다. 4만 불이니까. 그 두 가지는 아직도 아주 바닥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제일 저질인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영국 신사가 정치인이자 그분들이 1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할 길이 없다 하는 걸로. 그리 아무리 조 대표님이, 조원진 대표님이 5년간 이렇게 저도 그 봉화에 할 때 영하 20몇 도 하는데 손이 울더라고 나지요.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렇게 해도 오늘날 이렇게 빛을 못 보는 거는 우리가 반공을 그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딴 데 쓰지 말고 반공과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면은 조 대표님이 이 나라에 이 살서병의 국회의원 입성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서 간단 하나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군 고문인들 대단하시죠? 네. 벌써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다. 제가 오늘 전국 순회 교육 10번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서울 순서대로 따지면, 그리고 대전, 중남부, 그리고 인천, 경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경북이고, 모레가 강원, 그리고 제주는 제가 일정을 봐서 잠깐 제주 분들이 올라오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음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강령에 이 강령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옥중의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한자 한자를 고민하셨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공산주의를 개혁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당 중에서 공산주의를 개혁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령에 담아놓는 정당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혁명을 하시고 공약 1호 공약, 혁명공약 1호가 반공입니다. 이미 60년으로 보면은 벌써 63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만은 그 반공이라는 얘기가 왜 2023년 지금 또 6년, 7년 전 탄핵정부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불문 세력들의 5년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주사파 붉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공산사회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표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당을 창당으로 왜 만들어졌고 그 6년, 지금 저희들이 따지면 7년째 들어갔죠. 8월 30일 창당 6주년인데 창당 이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8개월 전부터 투쟁 대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7년 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이 왜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얼치기 보수들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 그러한 굴종의 보수들 껍데기 보수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부릅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많은 국민들과 또 거기에 현혹된 우리 공화당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간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뜻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가치가 뭔가? 또 우리가 이 가치를 어떻게 태극기 들었던 그 혁명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은 태극기 틀딱들이라 하고 태극기 부대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태극기 혁명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만들 건가 라는 여러 가지 현 시점에서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39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29살 때 제가 총장을 퇴진시킨 그분이 그 당시에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출마를 하는데 제가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29에. 그리고 39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와이프가 저기 선거하는 얘기해놓고 3개월 만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두 번 15대 보궐선거 16대 선거에서 떨어졌죠. 국회의원 출마는. 그리고 49에 제가 이 달서병원에서 그 당시 여당 여당을 꺾고 진박신당으로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해서 우리 달서병 유권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고 또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당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됐고 삼선 초에는 당선연 3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동지들과 같이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던 또 거기에서 최고위원에서 1등으로 제가 당선되면서 당선연 3위라는 위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가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국회를 올라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국회를 올라와서 몸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1년만 외국 갔다 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반말하는데 당신이 벌써 당신은 고향이 대구고 대구 경북의 선두주자로 또 초선 재선 때 가장 앞장서서 했고 지금 원내대표했던 사람들이 다 저보다도 당에서 리더로서는 떨어졌던 분들인데 뭐 권성동이나 김성태나 뭐 다 같은 삼선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왜 버리고 가느냐? 눈 한 번만 감아라. 그리고 외국만 1년만 갔다 와라. 채무의 고문님이나 구장모 연장 여기 계신 다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좋은지는 그걸 다 그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따르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맨날 며칠을 저를 붙잡고 한 번만 참아라. 그리고 큰일을 도모하자. 이제 없지 않느냐. 대구 경북에 당신만한 리더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손을 놓고
합당을 결행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압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당시에 부초를 다투면서의 사건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그 사건의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업무라는 업무 누구 한 사람 대한민국이 다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 권력에 굴종하고 좌파적 촛불에 벌벌벌벌 떨더라도 누구 한 사람 저를 쓰기 계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런 정치인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굴종하고 저는 그러는 정치를 못하겠다. 그냥 정치 포기 선언을 해버리고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이미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요새는 그러한 그를 따르지 않고 탈당을 결행했을까? 얼마 오래 전에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7년 전의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업무다. 기득권들이 좌우와 언론이 손을 잡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거다. 저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확신에 의해서 저는 탄핵을 탈당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가? 살아남으면 된다. 정의를 버리고 불의의 편에 섰던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했던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의 길로 가더라도 살아남으니까 장관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하고 다 하더라.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일시 그래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결코 정의롭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 라는 교훈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이 구호를 제가 만들 때 저는 이미 이 비겁한 정치권, 자기들 사주만을 생각하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의 언론들의 행태, 국민들의 권력지향적 속성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올바름을 소리쳐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책무다. 지금도 추호의 변화도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 올바른 진실, 정의를 추구했던 국민들에 대한 탄핵이고 탄핵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현상들이 그냥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상들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50억을 먹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몇천억을 먹어도 감옥 보내지 못하고 나라를 그들 내고 국가를 600조의 국가를 풀어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써도 처벌하지 못하고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큰 도둑놈,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큰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병리 현상들, 지금의 많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 이제 올바른 대한민국. 누군가는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스라 하더라도 우리는 노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우리 공화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시까지 이제 교육이 있고 여러가지 간담 형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늘 더위 중에서도 정말 덥네요. 더위가 온열 환자 때문에 걱정하고 폭염폭우 때문에 걱정했고 오늘은 또 내일 태풍이 온다니까 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연재해는 우리 일상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더위에 또 코로나도 많이 번지고 있는 이 시점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교육이 왜 우리가 싸워놓고 있는가 왜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가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문에 하나라도 의문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